신나는 여름 바캉스를 즐기게. 자, 월제 노숙은 어제 대마에도에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한국에 도착하니까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교통체증이 있어가지고 인근에서 하루 자고 오늘 아침 일찍 또 너무 더워서 계곡, 한국에 있는 계곡을 왔습니다. 산 속에 있는 계곡이라 가지고 사람도 없고 사람 하나 없는 곳이라 가지고 엄청 좋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곳에 비가 안 와서 돌 밑에 뱀들이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만지지 마시고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마 시즌에 왔을 때보다도 물 수량이 엄청나게 줄었지만 물은 깨끗하게 청명한 물 색깔입니다. 물 수량이 엄청 빠졌네요. 어우, 시원하고. 그냥 내 집 앞이 풀장인 곳에서 즐겁게 신나는 여름 바캉스를 즐기겠습니다.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텐트 칠 곳이 엄청 넓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다 쳐도 될 것 같습니다. 월제예요. 월제. 월제 노숙 중입니다. 월제 노숙은 그냥 힐링입니다. 예. Yeah. 먹고 먹고 마시고 놀고 수영하고 완전 힐링 스팟에서 여기가 대마도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일단 사람이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대마도 같이 그런 하늘을 보여주네요. 여기는 똑같아. 대마도가 좀 더 그랬었지. 예. 근데 요 그래도 여기는 올라오기 전에는 저 미세먼지가 좀 있었는데 여긴 천정지역이라서 그러는지 여긴 미세먼지 하나 없고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까지 조화가 딱 좋습니다. 진짜 대마도처럼 구름이 막 지나가네. 우리나라 원래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인생의 차이다. 해외라 해가지고 다른 나라 다르다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가라. 아니, 센스 없게 이렇게 막 이렇게 배달 안쪽까지 배달 들어가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물결로 배달을 시켜야지. 물결 배달. 아니, 그러니까 물결 배달이니까 여기는 이제 연료가 안 들어가네. 무공해네, 무공해. 친환경 배달 시스템. 친환경 배달 시스템. 그럼 있잖아. true to who you are, so
can be funny, I can be lovely, I can be what you dream of. But I've been patient and I'm sick of waiting. Maybe I just won't find love. Every time I think I'm at the right guy, then it turns into ashes. Cause fairy tales are lies. Mama always said, remember, do good, stay classy. Forget the things that just don't matter and you'll be happy. It might not be so perfect, but it will.유아풀장이죠. 유아풀장에서 편하게 쉬었다면 마지막 날 집에 갈 때는 성인풀장으로 이동을 해서 마지막 물놀이를 또 즐기고 가겠습니다. 상단부에 짐을 내려두고 간단한 물놀이 장비만 챙겨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장마철 대비해서 물수량이 엄청 줄어들었지만 바닥 밑에 물은 아직 깨끗합니다. 사람 하나 없고요. 저 위쪽에 성인풀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매미 태풍으로 이쪽 등산로가 다 유실되어서 이쪽으로 사람이 안 다닙니다. 그렇게 더 오지 같은 느낌. 성인풀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물놀이 한번 하고 마감하겠습니다.